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 예수께 가는 길 제9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9장의 제목은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싶고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희 가족 때문에 가정에 묶여서 제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생애를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 가는 길 본문 81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 글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범위 안에 우리의 할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려고 구태여 먼 이교의 지방으로 가거나 가정을 떠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또는 우리와 서로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과 상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태여 가정을 떠나서 먼 바다 건너 산 건너 저 이웃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생애를 바친다는 것은 무슨 아프리카에 가고 러시아에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가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는 시간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가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분의 33년의 반이라는 그 세월에 거의 모두가 가정에서 보내졌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내졌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는 길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의 지상생애의 대부분은 나사렛의 공장장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 보내셨다. 생명의 주님께서는 농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존경해 주지도 않는 가운데서 지내실 때 부림을 받는 천사들이 그를 곁에서 수종들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천한 일을 하시면서 아주 단순한 일을 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그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비천한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의 거친 물결 위로 걸어가셨을 때와 같이 충실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천한 의무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라도 예수와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와서 목수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오래전에 이런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늘의 영광의 언덕 위에 나를 위한 아름다운 저택이 없다고 해도, 만일 그곳에 정금으로 된 거리가 없다고 해도, 보석으로 꾸민 성이나 문이 없어도,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늘에 가기 원하네. 나의 친구들이 거기 없다고 해도, 내가 쓸 황금 면류관이 없다고 해도,
다만 그분의 얼굴을 뵐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네.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얼굴만 뵐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그곳에 가기 원하네. 자, 이 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난 하나님만 그곳에 있으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무엇이 멋진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미국이 멋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간 것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한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탄이 쉽게 공격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영광이나 어떤 멋진 것들로 유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데, 이 우주를 기획하고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다른 집의 문짝을 고치면서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하고 방언을 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모습보다, 그런 신앙보다 더 환상적이고 더 황홀한 신앙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정과 목수일에서 당신의 믿음과 신앙을 활용하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거품을 버려야 됩니다. 거품을. 이 잘못된 허상과 거품.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모습을 만지면서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께 가는 길, 이 책의 본문에서 저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목수의 비천한 일을 할 때나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나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셨다. 남의 집에 문짝을 짜주는 일, 그 일을 할 때나 하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실 때나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때나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진행시키고 있다.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거의 모든 시간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대부분은 아주 평범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간의 모든 것을 바치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택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바치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제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가진 인생의 대부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라앉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나 모양을 잘 보질 않으십니다.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말했던 말들, 어떤 일을 진행시킬 때 나에게서 나타났던 분위기와 태도들과 얼굴 표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슨 고시 준비를 하고 어떤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과가 별로 시원치 않더라도 내가 그 결과를 이뤄내는 과정 한 단계 한 단계가 신실하고 충성스럽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초조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아주 평범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귀중한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교회에서는 누가 그렇게 함부로 교만 떨지 않습니다. 네?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그러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아와 교만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떻게 내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저 못된 남편을 내가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말을 저렇게 고집스럽게 안 듣는 저 못된 아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타고난 성정으로는 참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다들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가정에서는 많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거품이 되어버리고 헛된 허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경험은 자아를 굴복하는 경험입니다. 내 욕망과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 부인하고 요 신앙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아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배운 사람과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요셉같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나오고 삼손 같은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성경의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끌려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뭐 가정에서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인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어떤 불변의 공식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많은 경우에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내 가족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 내 친구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들을 통해서 어려운 직장도 잡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내 측근에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저 어떤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살펴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열릴 수 있겠어요? 참 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결코 성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불신자고 전부 나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 경우도 있죠. 가족이 한 신앙 안에서 연합된 상황과는 그런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진리를 지키는 동시에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저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섬길 수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속에서 정말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면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신앙을 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경지의 수준으로 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평해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와 영적인 투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지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또 합니다. 목사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남편의 업신여김을 견디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아를 죽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이죠. 지금 이 질문이 특별한 질문 같아요. 저는 제가 이메일을 받고 문자를 받으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서 동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아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중세기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알프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외로움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고생한 그 성도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가정에서 고통스럽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중세기에 핍박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늘 가정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고난받으면 그건 위대한 것이고 가정에서 내가 외롭게 사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엄청난 하늘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이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가정에서 투쟁하는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명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시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은 나는 이 고통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단 한 번만 시선이 마주쳐도 나의 모든 처지와 나의 모든 고통과 감정과 억울함을 구석구석 꿰뚫어 보시고 동정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가진 고민이 썰물처럼 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지금 우리 손 안에 주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가정에서 자아를 굴복시키는 삶이 계속된다고 해서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아프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날마다 영적 투쟁을 하면서 외로울지라도 계속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과 성품이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 물에 떨어지면서 파장일죠. 물결이. 작은 파장이 울면서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감화력도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 계속해서 예수께 가는 길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귀한 진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사꾼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구세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물건을 팔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직공들도 갈릴리의 산간에서 비천한 생업으로 수고하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행을 보고 저희의 조물주와 구세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께 가는 길에서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주 소박한 가정 안에서 아주 비천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석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애를 통해서 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물론 행위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떤 물건을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돼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성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막 화를 내면서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식으로 이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비천한 일일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그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 매주마다 참석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할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감화력이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화력이라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되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이라는 사실이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내 아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자기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내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불신자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남편에게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순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은요, 단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면은요, 내가 어떤 선을 행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요, 많은 경우에 어떤 내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참 선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냥 나는 평범한 일을 날마다 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은 그러나 여전히 무의식 중에서도 축복의 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이웃을 감동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2주일 안에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달 안에 내게 떨어지기를 기다리죠.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나에게 아무런 축복과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 지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초조할 필요도 없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데는요, 저도 이런 문제에 빠져요. 한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쓰면은 어떤 결과들이 올까 자꾸 기다리게 돼요. 뭐가 없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한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했으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걷어가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섭리로 맡겨주신 일들을 그저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앞에 주어진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단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하나를 줬을 때 하나를 신실하게 하는 걸 보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부모가 10배, 20배 더 길을 열어주고 싶잖아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면은요, 그런 사람의 생애는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다니엘의 새 직구의 풀무불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사자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갖고 나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날마다 큰 기쁨을 주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 가는 길 제9장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제10장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보석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저희가 가정 안에서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저희의 자녀들에게 나누는 대화와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저희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안에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